그냥 강직한 사주예요, 남편은. 네, 아주 고지식하고 네. 그냥 지일밖에 몰라. 근데 이 사주도 보통 기업밖은 없거든. 강직한 사주고 융통성 없는 사주로 사업을 하면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이 사주는 돼. 아, 그래요? 사업해도 돼요? 네, 지금 아마 마음이 지금도 나이가 이제 뭐 좀 찼지만 네. 어느 정도 내 마음 속에 뭐 야망이면 야망이고 갈등이면 갈등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작을 놓치지 말고 만약에 정말 나가고 싶다. 제가 아까 초점사가 이 땅에 쭉 살았냐 이거잖아. 이 땅이 없었으면 외국에서 빚을 볼 팔자야. 그게 중국이 됐든 아까 일본이었지만은 일본이 됐든 간에 일본 통이에요, 저희 네. 남편은. 네, 상관없어요.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서 나갈 일이 있으면은 왜 또 내년에도 또 그런 소리가 또 들어올 거야. 그러면은 나 앞에서 일을 해줘라 소리가 아니라 나랑 같이 해보지 않겠니라는 소리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망설이지 않고 나가도 돼. 일단 남편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둘이서 이렇게 해본다면은 괜찮아. 왜냐면 대운도 열렸지만 이 사람은 한 번은 내 걸 한번 갖고 가라 했거든. 근데 그것이 외국에 있었으면 뭐 기업에 본문을 받고 뭐 초청을 간 거지만 그냥 거기서 쭉 이어지고 그 사람들하고 한번 도모했으면 지금 그래도 사장 소리는 듣고 살아요. 그러면 사장이면 본인은 뭐야? 사모죠. 그렇지. 네. 외국 나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 팔자. 제가요? 네. 제가.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보다 해외 물이 맞고 남편도, 네, 본인도 맞고, 둘 다 사신이 깃든 사주라서, 예. 네. 네, 밖에 나갔었으면 좋았을 거고, 또 본인 자식도 또 일본에 계속 간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자꾸 우리의 모든 것 그쪽으로 좀 끌리는 거야. 근데 일본이 좀 위험하잖아요. 아, 지금 위험하죠. 지진도 있고, 방사능도 있고. 그거야 뭐. 그쵸. 뭐 한국은 뭐, 좀 있으면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데, 그 생각하면은, 딴 나라에서 보면은. 다들 그냥 고만고만, 또 꼼꼼한 나라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우리보다는 앞서 있죠. 그럼요. 네, 제가. 훨씬 앞서 있지, 뭐. 내가 보면 50년이 아니라 100년 앞선 것 같아요. 네,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갈 일이 생기고, 또 도마 일이 또 들어올 테니, 그것이 내년 수에 있고, 후년에도 있어요. 네. 아직 젊은 거야. 남편은 지금 마음속에서, 그 내통과 갈등이 예,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본인이 그냥 옆에서 와이프의 내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 힘이 돼주는 거잖아. 뭐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하는 게 옛날 시대고 한번 그럼 당신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하고 던져주면 그 해봐 그것이 뜻하지도 않는 행복이 오고 행운이 오고 출세길이 열린다. 예, 지금도 못 먹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보인 내가. 예. 잘 먹고 잘 사는데, 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남편이 한 번은 내 걸 가져볼 수 있는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하고 본인도 뭘 배워야지 하면서 집에서만 있는데, 예? 쭉. 지금 뭐 배우고, 뭐 본인은 쉽게 말하면 뭐 복덕방이면 부동산 이런 거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아, 예, 아니, 부동산에는 좀 관심이 있는데요. 일단, 좀 저하고는 운이 전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부동산 거래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언제 손해를 실패했어요? 났죠? 한 10년 넘었어요. 예. 그랬구나. 아니, 뭐, 뭐든지 내가 뭐, 군발을 사주라고 해서 나룻바구 군인이 됐는데, 별 따라 가는데, 응? 별을 받기 전에, 미끄러지지 않고 느리지 않고 뭐 순조롭게 가는 것은 없어. 근데 본인 사주도 내가 딱 그거야. 강단에 쓴다. 지금은 그냥 신랑이랑 만나서 내가 뭐 건너가서 사업을 도모하면 출세했기 때문에 사모님 될 수 있겠지만 네. 본인도 본인 사주로 보면 예. 지금은 이제 각자 내 거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욕심인데. 예, 그냥 내가 지금 손을 놓고 있고 있어요. 예. 보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나도 강단에 쓰는 사주야. 공부를 하면 사람들 앞에서 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진짜 뭐 나한테 맞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도 본인하고 맞아요. 뭐 돈을 까먹어서 아 안 맞아 이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뭔가 지금 배우고 싶은 욕망이 계속 있을 거야. 예. 본인 머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아시잖아요. 강단을 쓰는 사람이 선생이야. 뭐 선생이 아니면 뭘 가르쳐주니까 강단을 쓰겠죠. 네 그렇겠죠. 예. 또 뭐 겉모습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뭐 돈을 벌어라 뭘 해라 이 소리가 아니야. 남편도 크게 대성하고 성공해라 지금 못 먹고 못 살아서 이렇게 해라 이 소리가 아니잖아. 지금 이 지금도 안주를 해도 되는 삶이야. 고인네는 그런데 재미를 더 보고 있고 보람을 느껴라 해서 남편한테 가라고 하는 거고. 그죠? 이 사람이 안주하고 산다고 해서 다 안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이제 회사에서만 퇴임을 하고 또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처지죠. 그렇죠. 처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죠. 아, 그럼 건강을 잃잖아. 예, 그죠?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제2의 도약도 할 수 있고 제2의 도약은 정년 퇴임이 아니라 앞으로 20년을 더 해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 본인 또 거기에서 또 오는 또 새로운 내 역할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새로운 내조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냥 공부라도 머리를 쓰고 사세요. 본인은 내가 이런 말을 해줄게. 치매가 빨리 와. 예, 그래요? 나 치매가 올 관상인가요? 관상이? 뭐 관상 보고 돈 보는 건 아닌데 네. 할아버지가 그래요. 사주팔자든 관상이든 점사에는 당신은 뇌를 쓰지 않으면 치매가 빨리 와.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아까 지금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내가 공부를 하라고 하겠어. 뭐하러 일을 하라고 하겠어. 뇌가 빨리 멈춰요. 아파도 나중에 뇌사로 아프단 말이야. 뇌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다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방지하려면 뭐 고수업도 치고 공부를 해야 되는 하잖아. 예. 지금 내가 살림하라고 안주하고 있으면 내가 빨리 굳어요. 본인은. 그래서 그것이 언제쯤이냐 하면은 또 빨라. 70 중반도 되기도 전에 와. 본인은. 그래요. 그래요. 보통 노년은 80 넘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할 일을 찾아. 왜냐면 못 먹고 못 사는 사주들이 아니어서 못 먹고 못 사는 점사는 없었잖아요. 예. 하지만 내가 더 건강하게 잘 살려면 남편은 도모하는 게 낫고 그것도 하려고 하면 외국 쪽에 아까도 그래서 외국 나가서 살 일이 있다라는 거고 본인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든 여기 있든 간에 내가 부동산을 공부를 하든 아니면 다른 거 공부를 하든 예? 지금 그냥 요 삶에서 그냥 남편 보고 자식 보고 살잖아. 요대로 가면 나중에 내가 여기 굳어 도태되는군요. 근데 그 도태가 돼서 심심하니까 그래서 뭘 하라 소리가 아니라 뇌가 빨리 굳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뇌가 굳으면 치매지 뭐. 그렇죠. 근데 아주 일반적인 질문인데 보통은 60이 넘으면 내려놓으라 그러고 하산하라 그러고 그냥 버리라 그러잖아요. 욕심이나 뭐 이런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버려야 할 나이인데 또 특이하게 도모를 하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좀 저는 예상 바뀌네요. 뭐 버리고 싶어서 버려지는 게 인생이 아니고 또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것도 또 인생이 아니야. 인생 계획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인생이 힘든 거거든. 그죠? 네. 뭐 80에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있고 80에 빚을 본 사람도 있고 80에 잘 나가다 망하신 분들도 맞아요. 있고 망해갖고 막노동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 사람 앞일은 다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이라고 다 내려놓을 나이가 됐다고 규정 짓지는 말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하러 저 오늘 봐. 그죠? 아, 그래서 아니, 제가 60대인데 정보를 뭐하러 와? 예, 그래서 여기 올 때도 우리 남편이 이미 60 넘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 볼 게 없고 내 거를 좀 잘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왔는데 오히려 남편 얘기를 자꾸 해주셔서 남편과 본인을 같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 아, 예. 그죠? 예, 60, 요즘은 60은 나이도 아니야. 그래요? 예? 어디 가서 60이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예, 80은 돼야 이제 할아버지 소리 들어. 70 중반은 돼야. 예? 그래서 뭐 60대 분들이 정보를 엄청 많이 오세요. 그렇군요. 내 사업이 어떨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방향을 틀어야 될지 되게 많아요. 근데 남편도 만약에 지금 이탕세송이 쭉 가다 보면은 그때 아니다 해서 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아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안주하는 사주가 아니거든. 어디 가서 머리 한번 하고 죽고 싶은 사주예요. 근데 머리에 하고 죽고 싶은 사니까 뭐 꼭 머리라 소리가 아니라 어차피 내려놓지 않을 거니. 예? 지금 그것을 이어가려면 내 것으로 이어가는 게 맞아. 그래서 물을 건너가서 살든 여기서 도약을 하든 어쨌든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도 쓰고 후년에도 쓰니 그거를 간만 보지 말고 한번 도전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어차피 60이면 한번 도전해봐도 되잖아. 그렇죠. 잃을 게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같은 값이면 그리고 본인도 제가 본인은 건강 때문에 예. 살림하다가 갑자기 제가 점쟁이들은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점사에 나오니까 예, 이렇게 쓰러지는 게 보이니까 뇌가 굳어. 그러니까 뭐 본인 집안도 치매 내력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치매는 또 그 내력도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 그냥 안 좋아하지 말고 이걸 돌려야 되는구나. 그래. 네.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요? 네. 왜 공부하냐?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겠지. 네.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렇죠. 놀면서 틀려. 다르죠. 예민하게 보라 이거야. 근데 나는 거의 70까지 일을 해야 되겠구나. 70이 되든 80이 되든 네.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네. 뭐 돈 벌라 소리가 아니잖아. 예, 그래서. 그렇죠. 일을 해야죠. 왜냐면 본인이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세월은 빠르잖아. 이제 느끼잖아. 예, 그죠? 예. 조금 있으면 이제 곧 또 70 되고 예. 그래요. 그때도 봐봐. 다른 친구들 보면 다 젊지. 요즘 70이 70으로 안 보여. 예, 맞아요. 전부 다 20년 동안이야. 예, 요즘 우리 부모님 세대 70을 보는 것과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가 보면서 너무 틀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것도 또 요즘 애들은 또 빨라. 20대가 20대가 아니야. 그러면 또 여쭤보자면 이별수나 뭐 이혼수 같은 건 없나요? 안 헤어져. 안 헤어져요? 평생 일을 갖고 사는 건 알아. 응. 어? 응. 애들 크면 응. 얘 대학 가면 응. 그죠? 응. 그 뻔한 소리 나와요. 응. 근데 이별수가 있으면 이별수를 뽑아줬겠지만 없어요? 네, 이별수는 없어. 그래요? 본인은 응. 어떻게든 안 헤어져. 포기해야 되겠구나. 뭘 포기해. 이미 내 마음속에 포기한 이별이고 그 포기한 이별이 그냥 여운으로 남은 세월이야. 알아요? 그래서 멋있는 대사시네. 포기. 맞아. 이미 포기한 거였고 여운을 얘기하는 건데 점집에서는 똑같이 나와요. 둘은 안 헤어져. 왜냐면 일부 정사야. 그래요. 그리고 자식이 네. 이별의 끈이 되는 자식도 있어요. 예. 얘 낳고 나서 헤어졌다. 얘 낳고 나서도 해가 안 좋았다. 아. 자식도 안 그래. 자신 눈치 봐서도 못 헤어져. 그렇긴 하죠. 아세요? 예. 그래서 그냥 딱 그 부부도 어느 정도라는 게 있거든. 예. 의무와 책임 예. 그걸 정도라고 표현하는데 예. 예, 그런 걸 좀 깊이 생각하는 사주들이라 한마디로 체면. 예, 그런 거 따지죠. 아세요? 엄청 따지죠. 예, 체면 안 따지면 뭐 몇 명도 만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정도와 체면을 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 성격이다. 너무 함부로 하진 않는다. 그래서 일부 정사한다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건 쓸데없는 질문이었어요. 예, 평생 사세요. 알았죠? 아, 감사합니다. 잘 사시고. 네. 다 보셨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의문점 두 개가 다 풀렸네요. 진짜 머리 잘 써. 예. 진짜 머리 때문에 나도 고생한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